단열이나 뭐 곰팡이, 누수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그동안 있어서 이제 업체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녕하세요, 브리니 여러분.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피해 사례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피해액이 소액인 것에 비해서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매부리!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가능하면 등록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500만 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록 업체가 아니어도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뭐 등록 업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신뢰도 면에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체가 그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라던가 평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업체명이 뭐 여러 번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사고가 그동안 있어서 이제 업체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이제 대표 명의랑 내가 공사비를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불필요한 분쟁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견적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견적서에 뭐 일괄해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가금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로 어떤 공사를, 그리고 이제 수량당 뭐 단가는 얼마 뭐 이런 식은 최소한 식으로는 최소한 이제 기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재 같은 것들도 업체에서 뭐 자기네가 알아서 이제 공급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가 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와 그리고 끝나는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을 각각 얼마로 하고 언제 지급할지도 명확하게 해두셔야겠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미약금을 정한다던가, 그리고 AS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단열이나 뭐 곰팡이, 누수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S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공사 중에 지급하는 비용을 좀 낮추시고 공사 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좀 높이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사를 맡겼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이제 두 달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충분히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가능하시면 뭐 이런 조건을 한번 관철시켜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자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계약 전에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후에 이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 완료 후부터 이제 보증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 기간 내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게 업체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업체에서 그 손해배상을 해줄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 회사에서 대신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이제 모든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용도가 뭐 좋지 않거나 과거에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어도 이제 세 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무조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비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사들을 좀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욕실을 수리할 때 누수에 관한 이제 수리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아예 견적을 내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업체가 이제 공사를 계속하면서 뭐 추가금을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중간에 공사를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테리어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사기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이제 누군가를 속였다라고 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업체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해줄 생각이 없으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갔다 뭐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사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서 일단 공사를 시작을 했다면 사기죄를 물을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일부 입금을 했는데 공사를 오랜 기간 아예 진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것들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었는지에 관한 이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계약 해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른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공사를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이제 공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제하시고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단으로 인해 어떤 손해를 본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내용증명 같은 것들로 이제 내 의사를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구두로 하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증거를 다 남겨두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제 증거로 남겨둘 수가 있으니까 내용증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참 그리고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하자 보수 청구라던가 여기에 가름한 손해배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보통 인테리어 공사는 1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이 넘으면 청구를 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된 분쟁에 관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는 좀 구제받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계약하실 때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평소에 뭐 궁금했던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